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십시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올 한해 2020년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은혜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 가운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 음력으로는 이제 정말 시작되는 날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날은 어른들의 한마디를 참 듣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어른이 계셨는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불러가셨고, 또 사실은 우리 교단의 청회장이었던 우리 신세원 목사님이 창신교회를 은퇴하시고 저에게 한번 전화하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최 목사 내가 은퇴했는데 길동으로 이사 가는데 내가 최 목사 교회 가서 예배 주일 참석하고 싶은데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어른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한 3년, 4년 예배 참석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참 이럴 때는 어른의 이야기 한마디를 참 듣고 싶은 날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어른의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의 표징, 표적, 특징,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먼저 세 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는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성도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참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 그 중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 해야 할 일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눈 감고 주일 뭐 아니 점심 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밥 먹기 전에 잠깐 땡큐 아멘 이 정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요. 첫째, 기도는 계속하라. 두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도 응답 받기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체질화하라라는 의미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체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뭘 먹어요? 김치 먹어요. 그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오 김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면 꼭 김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미국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렇게 김치 냄새가 난다네요. 우리는 김치를 노상 먹으니까 코에서 잘 안 냄새 안 나도요, 외국 사람에게는 김치, 마늘 냄새가 막 나나 봐요. 여러분, 하루 한 끼 안 먹는 거 아니면 하루 자체를 금식하면요 어떻게 되죠? 첫째, 세상이 노래지죠. 둘째, 기운이 빠지죠. 셋째, 드러눕기 시작하잖아요.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김치와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식량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무상통하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만, 우리 전도사님만, 우리 권사님만 하는 특권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고 가는 유무상통, 반드시 해야만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체질화하라.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분 좋은 말 할 때 체질화 하세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른과 같은 심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를 체질화해야 산다. 우리가 기도를 체질화할 때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참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3절 세 가지 세 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이건 그냥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이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의 나라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 내가 잘나서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데 뭐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평화, 미움이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자리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기도할 때 깨우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상식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깨우쳐 주신단 말이야. 깜빡 잊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복잡하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깜빡 잊었던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세요. 뭘 깨우쳐 주시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네. 서울특별시 어디에서 사는 누구다?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세요? 비극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 비극이에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 그냥 살아가요.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번에 겨울에 저 속초의 바닷가 가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겨울바다, 참 겨울바다, 여름바다 참 좋죠. 또 이쪽 보면 설악산에 눈이 쌓여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황홀합니다. 그렇다고 속초에 주저앉아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죠. 그저 2박 3일, 3박 4일 놀다가는요, 날짜가 되고 시간 되면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집이 본향이고 집이 근본이잖아요. 집에 가족이 있고 집에 부모가 있으니까 돌아오잖아요.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면 우리도 이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속한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야.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도 저 본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70 혹은 간간하면 80 산다 그랬어요. 80년 사는 거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벌써 80 넘었어요. 제가 그냥 확 그냥 한 100살 드릴게요. 100살 사세요. 정말 무진장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100년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설명해 드리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3,900만 년 곱하기 9,500만 년 해도 영원에게는 세 발의 피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거에 비해서 이 땅은 70 혹은 80, 길어봐야 100년이요. 이 땅을 잠깐 스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다라고 사는 것처럼 비극이 없고 어리석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깨우쳐 주세요. 아,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라구나. 기도해 봐야 깨달아진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좋아요? 뭘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그러면 그냥 오늘날 빨리 죽으실래요? 좋아해요. 좋다고.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지배하고 이 마귀가 끌고 가는 이 세상, 그래서 해마다 더 어두워지고 더 살벌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올해 2020년 한 해 또 살게 해주셨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죽을 수 있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기뻐하고 할렐루야 살죠. 우리를 왜 살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또 한 번의 1년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향을 소개해 주라고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구출해 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도할 때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영몰라 통몰라 계속 몰라요. 나만 그냥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단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고요. 조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전도하느냐? 기도하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구 앞에 설 것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기도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요 종말신앙을 꼭 갖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천국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손 털고 갈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죽을 준비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세요. 유서부터 쓰세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글로 남겨놓으시라고. 그것이 죽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깨우쳐주세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죠.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성령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해라. 어떻게?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표징이라면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꼬리표가, 기도라고 하는 표징이 꼭 드러나지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에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종을 위하여 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계속 기도죠. 사도 바울,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창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 좀 적어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고 창대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죄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믿는 성도라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꿀을 우리는 얻어먹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외치고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공격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마귀는 알거든요. 목사 한 사람만 흔들어 버리면 우리 창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인 걸 알아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공격받아서 변질되면 여러분 먹는 꼴에는요 독극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손해.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창대교회 성도를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 한마디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내가 빨리 감옥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죠? 바울은 영혼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입만 열면 복음이 술술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기도를 받아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의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합니다. 또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 두 기도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또 여름에 또 국내 선교라든지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렇게 사역해서 돌아온 다음에 보고할 때 그런 말씀들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의 현장에 단기 선교사들이 가요. 그리고 배후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작품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생명의 영혼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택상 선교사님, 또 우리 저 이종원 선교사님, 일본에 또 우리 한상진 선교사님이야, 캄보디아 박창규 선교사님,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례주면서 그 귀한 선교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가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창대교회 많은 생명의 사역을 그냥 구경만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또 건강으로 동참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창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계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창대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세 가지로 이야기하네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라. 세 번째로는 은혜로운 말을 하되 마치 소금을 간치듯이 말 잘해라. 이거예요, 세 가지. 먼저 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 일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거 제가 2부 때 설교하다가 이게 나와갖고서 중간에 적을 수도 없고 저 스스로 감탄했는데, 다시 한번 눈치껏 한번 적는 것도 이런, 이건 명언은 아니지만, 지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라고요. 우리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지혜롭게 살까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 그 한 분야의 전문가고 특출난 지식이 있어도 일반 삶에서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요,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그 지혜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잠언 말씀은 지혜서이고요. 이 잠언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 읽으라고 31장까지 주셨잖아요. 한 달에 31장. 30일 있는 날은요, 한번 두 장 더 읽어도 되고, 그것도 못하겠다면 31장 끝 그냥 떼세요. 다음 달에 읽으면 되지 뭐. 한 달에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 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얼마든지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그 고기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봐 난 안 먹어 이러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눈치껏 해야 돼. 이게 지혜라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돼. 절제해야 돼요.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보고 싶어도 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주신 그 지혜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얻으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한순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 롯데타워, 롯데 빌딩이 123층이죠. 제가 우리 홍성선 목사님 화성에서 목회하는데, 아, 거기서도 이게 보인다네요. 이야, 엄청난 겁니다. 그래봐야 저거 천국 못 갑니다. 우리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도요, 저거는 이 땅에서만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거고, 그냥 지나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영혼만 가고요. 우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고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유무상통을 할 때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성령께서는 지혜롭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그래요. 이 세월을 아끼라. 이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시장에서 일하는 시장통 사람들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파는 물건들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요 가서 싹쓸해서 사갖고 와서 자기만 팔아서 돈 버는 그게 시장 사람들의 이런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가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시간은 두 종류죠? 두 종류예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우리나라 시간 좀 오늘 좀 죽여야 될 텐데 뭐 그런 거 있죠. 아무런 내가 노력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시간을 만들며 소모하면서 사는 시간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어떤 분이 나이 4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 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유, 너무 아깝다. 일찍 죽었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단은 아니지만 시간을 비교적 강물처럼 흘러가는 쪽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40에 죽었다면 아, 그래?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봐요.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면서 내가 시간을 소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것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서 네가 사용하는 시간을 너의 사용하는 것에 맞추어라.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죠. 이것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서 내가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쳤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할렐루야.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소모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사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아주 짧은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길면 80이라고 그랬어요. 넉넉하게 100년을 준다고 해요. 그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여 주로와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천국에서 상급받고 천국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세월 보내고 시간을 죽이다 살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럽게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사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달려들어서 차지하세요. 뺏기지 마시고 내가 몽땅 살이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마지막은 말을 은혜롭게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래요.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누가 듣더라도 그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 줄 아세요?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값져요.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확확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가지고 은혜롭게 마치 소금을 쳐서 맛깔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말재간 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더 듣고 싶게 할 정도로 진심을 담아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마땅히 들어야 될 말, 마땅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말을 우리는 은혜롭게 소금을 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해요.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기도해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없으면 예수 생 30년 40년 믿어도요 정말 지멋대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야, 저렇게 참말을 은혜롭게 하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뭐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아멘 좀 하시는 거죠.
가갖고서 막 머리끄댕이 끌어당기고 막 이러면서 살면 누가 우리들 통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우리들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하나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기도하라. 계속하고 감사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땐 깨우쳐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의 말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할 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올 한 해 많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날, 특별히 설 주일을 허락하셔서 지방의 원근 각처에 다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하여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성도의 표징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